되게 유전이 무서운 거야. 그지? 야, 유전이 진짜 무서운 게. 아니, 첫째 딸은 너무 아빠랑 똑같이 닮았다고 하고, 외모뿐만이 아니야. 그냥 모든 거. 먹을 거 좋아하는 거, 뭐 좋아하는 거. 그냥 그 이과야. 그 이과고. 그냥 성격 자체 다 똑같아. 그래서 너무 착해. 너무 착한데. 문제는 둘째 딸이 와이프를 닮았는데 절대 외모를 닮지 않았어. 와이프가 이렇게 귀엽진 않아? 절대 외모를 닮지 않고 와이프의 성격을 닮았어. 너무 지랄 맞아. 그래서 진짜 오늘 아침도 얼마나 아침부터 둘이 싸워야 되는지 뭐 그냥 지질 않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진짜 간절히 빌었대. 간절히 빈 게 꼭 너 같은 딸을 낳아라로 간절히 빌었대는 거야. 장모님이 와이프를 키울 때 너무 힘들게 키워서 말도 안 듣고 그냥 맨날 반대로 하고 너무 힘들어서 제발 너 닮은 딸을 낳으라고 했는데 첫째 딸이 안 닮은 거야. 상심하셨는데 둘째 딸이 꼭 닮은 거야. 신이 나셨어 요새. 그래 한번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이게 무섭더라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거야.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우리 둘째 딸을 시집을 보내지 말제. 그 이유가 둘째 딸의 미래 사회가 불쌍하대. 어떻게 쟤를 데리고 사니? 그럼 나는? 이라고 했다가 맞았어? 근데 아니 똑같은 게 생각 똑같다니까? 그 좀 제발 보고 반성해 갔다가 또 맞았어? 그지? 반성을 해야지. 그지?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근데 또 문제가 이 와이프가 또 이 성격을 그대로 장인 어른을 그대로 닮았어. 이게 내림이야 이게. 이렇게 선생님이 진짜 결혼하기 전에 처음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났을 때 약간 그런 거 있지. 약간 컬처 쇼크였어. 그 보통 보이는 집안이 아니야. 그냥 시트콤을 찍어 항상 뭔가 사건들이 나. 항상. 그래서 이게 선생님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그 뒤에 몇 번 찾아갔을 때인데 얼마 안 됐을 때야. 아니 집이 의정부잖아. 이 너무 멀어. 뭔데? 갔더니 진짜 허허벌판이야 그때는 특히나. 근데 여기에 백화점도 하나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백화점에 들어온 거야. 신세계 백화점에 크게 하나 들어왔어. 크게. 의정부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 드디어 의정부가 뜨는구나 하면서 난리가 났지. 여기서 초대장을 받고 장모님이 차를 끌고 가신 거야. 이제 친구분이랑 둘이서 차를 끌고 백화점에 갔어. 근데 장인어른이 차를 좋아하셔. 차를 좋아하시는데 차를 개조를 하신 거야. 뭐 엔진을 뭔가 개조를 했대. 그 차를 끌고 가신 거야. 개조한 지 얼마 안 된 차를 끌고 가신 거야. 근데 백화점을 올라가는 와중에 요새 뉴스 나오잖아. 요새 가다가 차 갑자기 멈춘 거야. 기어가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더래. 그러고서 본네트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서 둘이 막 내리신 거지. 이게 둘이 내리는데 내리니까 갑자기 불이 확 붙은 거야. 차에 불이 붙었어. 차에 난리가 났지. 다행히도 여기 앞뒤에 차가 없었고 이러면서 그냥 그 차만 불이 다 탔어 그냥.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다 달려가지고 한 열몇 명이 달려오더래. 열 명이 달려와서 소화기로 불을 끈 거야. 소화기로. 다행히도 소방차가 오지 않고 이제 불을 끈 거야. 날라가고 차 날라가고 집에 와서 장모님한테 엄청 깨지고 날 죽일 셈이냐 이러면서 엄청 깨지고. 아니 그럼 이런 상황이면 사실 장인어른이 되게 미안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둘이 우선 다시 백화점을 갔어. 가서 사과를 한다고 가신 거야. 이거 보상을 하겠다. 나는 빚지고 못 산다 그랬더니 백화점 괜찮대.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괜찮대 라고 했는데 아니래. 자기는 무조건 보상을 해야겠대.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소화기 값이라도 물어주겠대. 근데 소화기가 있잖아.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없나? 그 빨간 소화기 있지? 빨간 소화기가 만 얼마밖에 안 한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야? 근데 백화점이 새로 지었던 거고 가장 비싼 소화기를 배치를 했던 거야. 왜 은색 소화기 본 적 있나?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 소화기만 열 몇 개를 쓴 거야. 이게 하나당 10 얼마래. 갑자기 한 200 얼마가 날라간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또 보통 사람이면 괜히 꽁돈 날라간 거 갖고 기분이 나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장모님은 신이 나신 거야. 신났어. 매번 백화점을 갈 때마다 자랑을 하셔. 여기 백화점에 있는 소화기가 내가 해놓은 거야. 그 약간 그 허세로 이거 내가 해놓은 거라 그러면서 이거 비싼 거라면서. 재밌는 집이야.